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세계로교회 주일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임지석 목사님께서 축복의 본질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 요한 웨슬레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 기념비에는 그의 세 마디 유언이 새겨져 있는데 그세 번째 말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은 요한 웨슬레가 죽기 전에 팔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해서 아주 유명해진 그런 말입니다. 그는 한평생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진정한 축복이란 무엇일까? 과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어떤 것이냐 하는 그런 말이 되겠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요한 웨슬레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을 축복할 때 사용하는 축복의 선언문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이에 대한 그분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리하여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이 시간에 귀담아 들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세우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그렇게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그리고 이러한 축복을 우리 주변에 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번 좀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심이 축복입니다. 아멘. 본문 24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하는 곳곳마다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갖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각종 재앙을 당할 때,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을 건져 주셨다고 하는 말이 되겠어요. 그러한 이유로 시편 기자는요, 자신이 경험할 수 있었던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를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런가 하면 신명기 3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관찰해 보면요, 두 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물질적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에요. 다른 하나는 영적이며 천국 시민으로서 누리는 그런 축복을 말합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요,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복이 강조되어 있었던 반면에 신약 시대에는 내적이고 영적인 축복이 많이 강조되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의 근본 개념은 시대를 초월해서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 나오는 축복은 영원성과 보편성과 불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언제나 복이 되어야 하고 누구에게나 복이 되어야 하고 한 번 주신 복은 영원한 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차고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신실하셔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돌보아주고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어요. 비록 여러분 어제의 삶이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겠지만 이를 잘 극복함으로써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분이 이러한 역경 가운데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능히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만큼 살아갈 수 있게 된 사실 하나만 따지고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쫓아서 천방지축 그렇게 세상을 짝해서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날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기도 했지만 그분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캐나다의 뉴파운드랜드라고 하는 그 연안에 위치해 있는 아주 작은 항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마을을 떠나서 고기잡이를 나갔던 여러 척의 배들이 갑자기 이 폭풍이 몰아치는 바람에 길을 잃고 바다 한가운데에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어부들은 시륵같은 밤이 이르도록 항구로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그저 이렇게 죽는구나 하면서 죽음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까요?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육지에 있는 한 어부의 집이 불이 나가지고 전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어부들은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은요, 더욱더 절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한 어부가 정말로 그 환성을 지르면서 그 상황을 얘기를 했는데 아침에 밝아오면서 어부들은 한 척도 빠짐없이 항구로 돌아오게 되었고 배 타고 있던 어부들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때 한 어부가 환성을 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을 불살라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등대불도 보이지 않은 칠흑같이 캄캄한 밤 우리 모두를 항구로 인도해 준 것은 우리 집이 활을 타면서 뿜어져 나온 그 불빛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뜻밖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무리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의 마음 잡수시면 가능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영혼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우리 성도님들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아무리 복잡하고 힘든 이민 생활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고 그분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은 많지 않을지라도 당장 우리 가운데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이러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사실이 축복이 됩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그러한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분 앞에 맡길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분의 보호하심의 날개 아래 우리가 거할 때 온전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고 이민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우리가 겪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날이에요. 한번 또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심이 축복입니다. 아멘. 본문 25절에 있는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비춰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의 몸 가운데 얼굴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김새는 물론이고 성품이나 인격까지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선을 보게 될 때도 먼저 보는 것이 얼굴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 얼굴을 쳐다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친밀감을 유지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얼굴을 자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얼굴을 바라봄으로써 상대방의 표정은 물론이고 그의 마음까지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가까이 함으로써 마음과 마음을 통할 수 있으며 격이 없는 대화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분의 얼굴을 비추고 계시는데 만물을 지으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얼굴을 마주보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그분의 얼굴이 우리의 인생에 쪼인다고 하는 우리의 인생에 비춘다고 하는 이 사실만 생각해봐도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44편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곤이다. 아멘. 자기들이 잘 싸워서 가나안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얼굴이 비춰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얼굴만 비춰주셔도 흑암의 세력과 대항해서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하는 말이죠. 주님이 얼굴을 비추는 삶의 현장마다 어떠한 전쟁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감추시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백성들을 외면하실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절망과 죽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에 보니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이 겪게 되는 심판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쫓아서 살았더니 더 이상 그분을 만나주지 않겠다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분은 당신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쫓지 않고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상대도 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는 일이야말로 그분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됩니다. 아멘. 그분이 삶의 찬란한 빛으로 찾아오실 때 거기에 소망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얼굴이 우리를 비추기만 하면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면요, 병든 육신이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들이대시면 상처받은 영혼도 치유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굴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자유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언약의 백성 된 저와 여러분에게 얼굴을 비추는 순간 삶의 축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가득하고 우리 가정에 넘쳐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마다 크게 한번 아멘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얼굴을 마주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향해서 얼굴을 드는 것처럼 일평생 우리는 주님의 얼굴만 구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바라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 축복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평강 주심이 축복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여러분 그 누구를 막론하고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처럼 복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제 어릴 때 기억인데요. 집집마다 대문에요, 이 크게 한자로 복복자를 이렇게 써서 붙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베고자 하는 이 베개단에다도 이 복복자를 술을 놓아가지고 그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사말에도 보면요, 복 많이 받으세요, 다복하세요 하면서 복을 빌어주는 그런 인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복을 빌어주면서 상대방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물질에 풍족하기를 바라고 또 모든 일에 형통하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인사를 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삶이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평안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몇 년 전에 이 밥을 먹었다 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이 속이 거북해서 위내시경 검사를 했던 그런 일이 있어요. 병원에서 이제 제 차례를 기다리면서 한 30분을 기다리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잡지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요, 제가 읽는 그런 내용마다 한없이 저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 중에는 위암으로 죽었다고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기사도 있었고, 또 알지 못하는 병을 얻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주 유명 인사에 대한 그런 스토리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 글을 읽을 때마다 자꾸 이 불안한 그런 생각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나도 만일 이렇게 된다면 난 어떻게 되고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검사를 마친 후에
별것 아니라고 하는 의사선생님의 소견을 듣고서야 그때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진정한 평안을 얻기가 이와 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동서남북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우리가 원하는 평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어요. 우리 인사 가운데 밤새 안녕하는 그런 날도 있는데 정말로 그런 인사가 무색할 정도로 그렇게 불안한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류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모여서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를 창설했는데요. 그 유엔이라는 기구를 비웃듯이라도 하듯이 그저 매일같이 이 지구촌에는 그저 전쟁의 총성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영혼마다 어떠한 환경에도 진정한 평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간섭하시면 참된 평안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찾기 원하는 진정한 평안은요,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평안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실 때 그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멘.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과 마주 앉으면 참 평안의 본체이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되 삶의 은혜를 더하시면 그분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근원이신 주님께 얼굴을 돌릴 때 그분이 약속하신 온갖 축복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그 어떠한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없지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평강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그분이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에게 주신 평강을 한번 기억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 중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세계교회 임지석 목사님께서 축복의 본질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세계교회는 삼가와 하버드가 만나는 곳 301 사우스 하버드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9-9229 213 지역 219-9229 나성세계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크리스천 헤럴드 종합미디어의 후원 가족이 되시면 매주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부흥회 또는 교회 행사에 본지 광고 신청 시에 10% 할인 혜택은 물론 본사 주최 행사 시에는 무료 초청 또는 50%의 할인 혜택 등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9와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ristianherald.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향교회 김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능력 있는 말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생각을 주셨는가? 너는 네레스라고 하는 사람과 같은 자리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는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귀하게 모시는 사람을 가장 천국에서 높게 높은 곳에 두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자신도 그 높은 자리에 두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는 너무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한국교회가 부모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에게서 세상의 말을 처음 배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를 배우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온 힘을 다해서 지켜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부모 공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신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리는 일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어른들을 더욱 사랑하고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우리 주위에 있는 연로하신 분들을 향하여서 그 살아온 경륜을 통해서만이라도 더욱 존경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 어떤 삶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법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제일 조심해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형제들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사용하는 언어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축복된 말을 하고 경쟁과 칭찬의 말을 하면 어떤 관계에 있어서든지 그리고 어떤 생활에 있어서든지 늘 회복적인 일입니다.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곳에서 탁탁 풀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좋은 말을 하고 축복된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면 슬픔이 있는 곳에도 위로가 전해지게 됩니다.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심은 물러가고 감사가 찾아옵니다. 허탈한 삶이 유익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관심한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미워함이 아닙니다. 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좋은 말을 하는 관계가 되면 사랑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에는 언제나 존경의 언어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언어로 말하고 기쁨의 언어로 말하고 그리고 감사의 언어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은 사람은 입에서 나온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이 배가 부른다고 하는 말은 원래 뜻은 만족하게 된다는 것. 그 마음이 뿌듯하여 충만하게 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담겨 있는 마음은 말이 되어서 입을 통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통해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마음에는 어떤 진실이 담겨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가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입에서 나온 말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 갇혀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아무리 불평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어도 믿음의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믿음의 말을 사랑의 사람은 그 속에서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말도 사랑의 말을 합니다. 소망의 사람은 언제나 소망의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다는 말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마음가짐이 말하려고 하는 열매가 되어서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속에서도 감사가 표현이 됩니다. 먼저 감사를 찾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먼저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기쁨으로, 평안으로, 긍정으로 가득하게 되면 우리의 입을 통해서는 위로가 전해지게 되고 기쁨을 전하게 되고 용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내 자신뿐만이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긍정의 영향을 끼치게 되고 만족을 주게 되고 위로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 때문에 평화가 깨뜨려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지체 중에서 작은 혀가 우리의 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데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것과 같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면 말에는 권세가 있어서 우리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되면 그러나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되어서 고치게 됩니다. 잠언서 기자 오늘 21절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의 힘에 달렸나니 어느 주석가는 말을 하기를 악한 말은 나무를 찌르는 칼과 같다 칼로 찌르는 상처는 병원에 가면요 치료를 받으면서 치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 찌르는 상처는 마음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에 일생 동안 고통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노여움을 품은 말 한마디가 친절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부지 중에 나오는 말 한마디가 밝게 사는 자의 앞날을 캄캄하게 하고 생각 없이 하는 말 한마디가 남을 오래 번민케 하고 찌르는 날카로운 말 한마디가 남에게는 평생 찌르는 가시가 되어 괴로움을 준다. 그러나 친절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마음이 치유를 받고 동정의 따스한 말 한마디가 약한 영혼을 구원하고 기쁨과 소망의 찬 말 한마디가 슬픔에 젖은 마음에 위로를 준다. 사람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조건은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잠언서 25장 11절 말씀하면 경우에 적합한 말은 은쟁반에 올려놓은 금사과와 같다. 금사과와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천지 만물이 지음받아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님의 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부모님을 향하여서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른들에게 우리 속에서 나오는 말을 합니다. 오늘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말을 하고 기도로 말을 하고 우리가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의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21절 말씀에 기뻐 사는 것이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사랑의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로
부모님과 대화하며 자녀들과 대화하며 성도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남태평양의 솔로몬도 많이 있어서 한 나라가 있는데 솔로몬 군도에 어느 마을 사람들은 독특한 방법으로 나무를 뿌립니다. 나무가 깊이 있었으면 아 이제는 이제 벌목할 때가 되었다, 나무를 이제 뵐 때가 되었다 하는 생각이 들면은 매일 아침 한 30일 정도는 나무 앞에 나서 소리를 갑자기 크게 지릅니다. 아주 그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매일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나무가 죽어서 쓰러집니다. 그 다음에 나무를 뺍니다. 근데 원주민들이 그러면 그것은 언제나 효율이 있다고 말합니다. 말을 해서 죽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악한 말을 하고 그 나무가 죽는다. 말에 힘이 굉장합니다. 집에서 화초를 키울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참 예쁘구나. 그렇게 물을 주면서 매일 화초를 주면 화초가 하루하루 피로를 가게 된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말의 힘은 대단합니다. 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식물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는 혀를 금하라. 혀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10장 11절 말씀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어입니다. 의로운 말을 하고 진실된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면 생명이 솟아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관련됩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언제나 살리는 말을 그리고 사랑스러운 말을 그 부모님을 보살피고 자녀를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축복의 말이 아닙니다. 사랑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에게 사랑의 말을 전하지 못하고 축복의 말을 전하지 못하고 감사의 말을 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말로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우리도 서로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말해야 우리의 말이 능력이 되어서 살리는 일을 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수없이 많은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부터는 참 말을 진리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주양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김신 목사님께서 능력 있는 말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향교회는 3412 웨스트 4가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4951, 213-383-4951 주향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기어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3435-9600, 2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50번째 시간입니다.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자동차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조금 고장이 나더라도 엔진만 돌아간다면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묻는다면 심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다른 기관도 모두 중요하지만 심장만 계속해서 뛰어준다면 다른 기관이 고장난 곳이 있더라도 시간을 두고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장 혈관에 병이 들면 어느 날 갑자기 돌연사로 인생을 마감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심장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비만, 고혈압, 운동부족, 당뇨병, 스트레스, 고지혈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증상이 있는데도 우물쭈물하다가 응급처치가 조금만 늦어져도 죽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다음의 사항들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가슴 가운데가 조이듯 아프다. 흉통이라고 하죠. 두 번째, 숨이 차다. 세 번째,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운동을 하니까 통증이 생겼다. 네 번째, 통증이 지속된다. 이것은 곧 심장마비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통증이 심해졌다, 덜해졌다 한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바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심장에서 관상동맥은 심장을 감싸고 심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큰 혈관인데 이 혈관이 병이 들면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등 심장병으로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나 딕 체니 전 미국 부통령처럼 최고의 의료 혜택을 받더라도 예방수칙에 소홀하면 심장 발작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방법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원인을 찾아내어 그 원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50세 이후의 여성들은 심혈관 보호 기능이었던 에스트로겐이라는 물질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심장병을 크게 나누면 허혈성 심장병과 심장 판막증으로 구분되는데 심장 판막증이란 삼천판, 승모판, 폐동맥판, 대동맥판 등의 작동에 이상이 생겨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증상을 말하고 관상동맥을 통하여 들어오는 혈액이 심근의 구석구석까지 보내져서 산소와 에너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관동맥이 좁아졌다가 막혔다가 하여 혈액이 심근에 충분히 스며들지 못하여 생기는 심장질환을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심장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심장질환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장병 예방 차원에서 콜라, 사이다 등 탄산 음료를 마시지 말며 동물성 기름보다는 식물성 기름을 쓰시고 흰설탕과 흰조미료가 들어간 음식을 피하고 팥밥이나 검정콩밥을 해드시고 소화가 잘 되는 고칼로리 음식을 먹는데 무와 인삼, 마, 구기자차, 쑥, 마늘, 검은깨 등과
화학 소금이 아닌 천연 소금으로 음식을 해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심장 질환에 가장 좋은 방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 고장난 곳을 찾아내어 고칠 수 있습니다만 사람의 몸은 아픈 곳을 찾아내더라도 완치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은 검사를 해서 몸을 괴롭게 하지 마시고 다음에 방법대로 하시면 몸이 평안해지는 것을 스스로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심장에 관련된 모든 질병은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것이고 혈액순환은 맑은 혈액이 공급되지 않을 때 생기는 것인데 맑은 혈액은 땅 기운을 먹은 식물을 드시면 3일과 7일 동안에 혈액이 좋아지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권하여 드렸고 모든 분들은 큰 효과를 보셨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또한 어떤 병에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권해드립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이고 땅 기운이 많이 함유된 영양제입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세계 의료 선교회가 주최하는 지역사회 건강검진 및 세계 선교바자회가 열립니다. 의료보험이 필요 없고 체류신분에 관계가 없습니다. 무료 진료 과목은 가정주치의, 치과, 척추신경과, 한방, 안경 등입니다. 일시는 5월 18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벨리 한국장로교회에서 있게 되는 이번 세계의료선교회가 주최하는 지역사회 건강검진 및 세계선교바자회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818-621-4256, 818지역 621국에42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MC, FBM, 마음스 호움이 공동주최하고 LA 비전교회가 주관하며 한인가정상담소, 아태상담소, 코리안복지센터의 협찬으로 한부모 가족축제를 개최합니다. 참가비는 가족당 5불이며 일시는 5월 18일 토요일 오후 5시에서 9시까지 장소는 유가와 라파에테 파크플레이스가 만나는 곳 부근에 있는 LA 비전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389-9191 213지역 389-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저지 해외 한인장로회 총회 선교부에서는 제6차 선교대회 및 훈련의 시간을 갖습니다. 장신대 명예총장이신 서정훈 목사를 강사로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열리게 되는 이번 제6차 선교대회 및 훈련의 시간은 5월 19일 주일부터 21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657-400-6091, 657지역 400-60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2차 1일 신약성경 통독대회가 크리스천 헤럴드의 후원과 미주 요한 선교단 주최로 가스윌 연합교회에서 열립니다. 일시는 5월 27일 월요일 오전 8시부터며 참가비는 30불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909-983-0994, 909지역 983-09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의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서 목회자를 위한 제9기 LA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개설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 위상의 본질을 되돌아봄으로써 이를 각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 아버지로서의 역할 재조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시는 6월 17일 월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며 플러튼 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등록은 6월 10일 이전까지 등록하시면 80불이며 그 이후에는 100불입니다. 선착순 70명에 한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382-5454, 213지역 382-545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찬 목사가 대표로 있는 효사랑 선교회에서는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의 협찬으로
청소년 대상 효행 글짓기 101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글짓기 주제는 어머니의 미소나 아버지의 미소, 그림 주제는 행복한 우리 가정입니다. 접수는 6월 15일까지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670-8004번, 714-670-800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열매가 풍성히 열려있는 나무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열매를, 다른 사람은 나무를 가지고 제각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나무를 옮겨 심은 사람은 해마다 많은 열매를 얻었지만 열매만을 가져간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필요해. 하나님의 말씀을 행치 않는 사람은 열매만을 가져간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준행하는 사람은 나무를 심은 사람과 같습니다. 당장 앞에 보이는 열매에 눈이 어두워지기보다는 열매 맺을 소망을 품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지급하는 효과 좋기를 소문난 내추럴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 울진인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효용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